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이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고등학교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대부분 고등학교 학생들 단어를 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 합니다. 공부를 꾸준히 안 하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학원들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법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해석을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3등급 이하 학생들이 뭐요? 학원은 많이 다니지만 뭐요? 해석을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문법만이, 문법은 여러분 해석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야. 문법은 문법,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이 쉬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 바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구문, 이걸 형용사류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여러분,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뭘로 이렇게 끝나냐면 다 니은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니은으로. 니은으로 끝났죠, 여기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뭐 하는, 요것도 니은, 요것도 니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용사는 이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여섯 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명사 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명사를 이렇게 후위 수식하는 거. 수부정사 뒤에 나오는 명사는 뭐뭐 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나오는 ing나 pp. 수십 번 얘기했죠. 명사 뒤에 ing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명사 뒤에 이제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명사 뒤에 나오는 이렇게 PP죠. 이거 동사로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동사로 해석을 하면 안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왜? PP다고 PP.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PP가 나오는 거하고 선생님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존이 쉬워. 존이 쉽답니다. 지금 두 개의 형태가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면 동사니까 다로 끝나고 뒤에 전치사, 전치사가 나오면 뭐가 된다? PP로 해석한다. PP 해석하는 방법 뭐예요? 해석 뭐뭐 해진 되어지니. 그다음에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전명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명구 해석 못하는 고등학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안 가르쳐 주는데 일반 학원에서 안 가르쳐줘.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해 또는 으로 끝나도 돼요. 그다음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아주 잘 나오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 어떤 게 관계대명사야? 뭐 who나 그다음에 which 그다음에 that 이런 거 있으면 관계대명사이고요. 그다음에 이 관계부사는 뭐예요, 여러분? where나 when 이런 게 관계부사 네개 있죠? 시간, 장소, 이유, 방법론. 이거 전부 다 여러분 50개 패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50개 패턴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따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왜? 이게 엄청나게 잘 쓰이기 때문에요. 이것만 알아도 고등학생들은 이제 좀 해석이 좀 되네?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주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해석을 할때 우리가 전치사 앞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단 말이야. 근데 문장이 좀 길잖아. 그죠? 근데 이거 해석, 이 정도 문장도 해석을 못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죠? 여러분 1-1을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쉽잖아. 1-1. 이게 주어는 그 남자는 보인다 행복하게. 이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장이 지금 이렇게 길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뭘로 길어졌어? 이렇게 전치사 두 개로 이렇게 길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더 맨이 명사단 말이야.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 해석은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난다니까. 그게 뭐뭇을 특히 가지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봐봐. 그 남자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죠? 많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입니다. 행복하게. 여러분, 이 직독직해가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 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번 해석을 하면 안 되고 한 번에 끝내야 돼. 연습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이러한 직독직해가 연습이 잘 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쉬운 문장을 가지고 반복 학습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문장.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내용, 이래도 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래도 되고, 좋은 내용, 이래도 된다니까. 보인다, 행복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되나요?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추가하는 형용사류 이렇게 여섯 개. 오늘은 이 여섯 개를 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형용사로 이렇게 똑같이 적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문장이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야 주어, 이렇게 주어. 그렇게 가로채야 돼. 그냥 동사 찾아야 돼.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나오면 이렇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채야 돼.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본문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동사를 뭘로 끝나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게 이렇게 해.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원래 문장이 이 문장이었잖아. 이 문장 정도는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날은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의 삶은. 그의 삶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삽입구가 이렇게 들어서 문장이 길어졌잖아. 뭐야? 관계사, 관계부사 들어갔잖아. 시간 뒤에 나오는 왜는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안 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자, 원더 로터리 그러면 윈이죠,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은이 타미 복권에 당첨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의 삶, 그의 삶 중에서 이래도 되겠죠.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 마찬가지로 문장이 길잖아요. 근데 이걸 길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이 이 문장을 보고 이게 길어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있다니까. 문장 밑에 한번 봐봐. 이게 주어야. 이게 동사야. 근데 이 주어가 뭐예요? 명사단 말이야. 근데 명사 뒤에는 여러분 반드시 금방 배웠던 우리가 형용사류 6개가 와가지고 문장이 길어질 수가 있다니까. 그 명사가 어디 있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형용사류 연습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그 많은 예문을 통해서. 그러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단 말이야,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아니라 이게 PP다니까, PP. 원래 PP야, 근데 이건 동사가 아니야. 이거 동사로 해석하는 미친 학생들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뒤에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동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야? 동사 앞에까지 끊어야 되잖아. 이렇게 끊어야 된다니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 도시는 PP, 뭐뭐 해진 되어진이죠. 그죠? 태어난, from 뭐뭐로부터,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변할 것이다. 우두는 위라고 100% 똑같아. 윌, 뭐뭐 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뭘로? 장소로. 그렇게 큰 아름다움을 장소로. 이렇게 어근을 이렇게 뒤에서 수식.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이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딱 파악해. 특히 뭐요? 문장이 뭘로 길어진다고 이렇게? 형용사류. 형용사류로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야. 어렵지 않잖아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 이게 동사야. P2잖아. B동사 2. 50개 패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0개 패턴을 지금 모르고 나는 지금 공부를 하란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50개 패턴 정도는 알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50개 패턴이 이게 다야. 이 50개 패턴이 합체지시! 50개 패턴이 합쳐져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진단 말이야. 그중에서 오늘 내가 형용사류를 갖고 왔잖아. 주어가 사물이잖아. 뭔마 하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만지는 것이다. 코를 또는 눈을 끊어야 되겠지. After 뭔마 한 후에. 그죠? 바이러스가 이거 해석 못하는 친구들 많잖아. 비동사 뒤에 뭐야? 전치사가 나왔으면 해석 못하잖아. 그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비동사 뒤에 뭐야? 전치사가 나오면 바이러스가 손 위에 있고 난 후에. 그럼 문장이 길어졌어. 자, 3번 봐봐, 3번. 문장이 길어졌어. 이게 주어단 말이니까 명사 뒤에 to 명사 이렇게 끊어야 되겠잖아. 여기가 동사잖아, 이거. 기껏 이거 하나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해석을 못 해.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진짜 문제는, 뭐뭐 할수 있는, 감기를 퍼뜨릴 수 있는, 만지는 것이다, 코 또는 눈을, 뭐뭐 한 후에, 바이러스가 있고 난 후에,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 잘하잖아. 왜 잘할까요? 나는 많은 연습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4번가. 자, 4-1 먼저 갑시다. 약간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뭘? 동사 뒤에 여러분, 을을 붙일 수가 있으면 뒤에 나오는 것은 무조건 을로 먼저 해석을 하는 거야. 약간의 사람들은 원합니다. 갖기를 무엇이든지. 우리 복합관계대명사 나왔네. 이렇게. 관계대명사랑 똑같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들의 영웅들이 만졌던 무엇이든지. 동사를 뭐야?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4번 봐봐.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졌잖아. 4-1에서 이렇게 4로 갔잖아. 엄청나게 길어졌잖아. 쫄 필요가 없다니까. 뭐만 하면? 형용사 류! 형용사 류만 알면 쫄 필요가 없다고. 자, 우리 이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어머, 선생님, 엄청나게, 이거 동사 아니다니까? 동사 아니야. 왜? 뭐가 나왔어?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그럼 뭐가 나왔어? 동사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렇게 가로를 치는 거야. 그 다음에, 50개 패턴 할때 내가 끊어읽는 방법,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했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뭐야? 명사들이 이렇게 PP 나오면 이렇게 끊어야 돼. 금방 그리고 했던 이 형용사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용사가 나오면 이렇게 끊어야 된다니까. 명사 뒤에 형용사류가 나오면 이렇게 끊어야 돼. 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주어 자리로 많이 오고 이렇게 동사가 오잖아.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가 길어지잖아. 뭘로? 이 형용사류에 의하여. 근데 반드시 여러분 뭐 주어 뒤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명사 뒤에, 명사가 어디 있든지 명사 뒤에는 뭐야? 이렇게 형용사류가 와가지고 문장이 길어진다니까. 자,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다시 가로를 치면 이게 주어잖아. 이렇게 가로를 치잖아. 어디까지? 여기까지 친다니까. 이게 두 번째 동사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동사 아니라고 했잖아. 동시 아니! 동사 아니라고. 왜? 뒤에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동사가 기 아니야? 아니다고. 자, 해석합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약간의 사람들은 좋아하는, 수집하는 것을 어떤 물건들을. 어떤 물건이죠? 사인된 그들의 가장 좋아하는 스타에 의해서 원한다. 이게 동사야. 뭘 원해? 갖기를 무엇이든지 이렇게 가로쳐야지.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그들의 영웅들이 만졌다. 이런 식으로요. 자, 마지막으로 형용사를 5번 딱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합니다. 5-1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자, 5-1을 나는 해석을 할줄 아는데 5를 나는 해석을 못 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문제 있는 학생들이라니까. 특히 어떤 학생? 고딩학생! 고딩학생들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런 형용사류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 이렇게. 또 관계대명사 나왔잖아. 이렇게 첫 번째 동사 이렇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그럼 뭐 기껏 이 문장이야. 이 문장. 응? 어버랑시 뒤에서부터. 그 도시의 사람들은 보았던 선물을 맛보았다. 물을. 어떤 물이야? 이렇게 맛이 나는 이렇게 소금. 됐나요? 이게 테이스트는 뒤에 명사 나오면 맛을 보다고 뒤에 형사가 나오면 맛이 나다야. Like the sea, 바다처럼 이렇게.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뭘로 길어진다고? 형용사류로 이렇게 길어진다고. 자, 형용사류를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 이번에 뭘 배울 거냐면 여러분 형용사류에다가 접속사 대시 첨가돼 갖고 문장이 한번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긴 문장의 형태를 한번 봐볼 거야. 어렵지 않다니까.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야? 50개의 패턴만 딱 알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만 이해를 하면 고등학교 모의고사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3등급 정도는 맞을 수가 있다니까? 해석은 3등급이야. 해석만 되면 누구든지 다 3등급 맞아. 근데 해석을 못하니까 3등급을 못 맞는 거다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주어동사. 그리고 접속사 대신하고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문장의 형태가. 그런데, 문장이, 이때 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금방 배웠던 우리가 형용사류 6개, 그 형용사류 6개가 길어져가지고 문장이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야. 그럼 문장이 이렇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 몰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전부 다 감으로 한단 말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해도 답을 못 찾는, 감으로 해석하고 정답을 찾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이게 지금 1번 문장이단 말이야, 이거. 어? 근데 역으로 가볼게. 이 문장을 해석이 되면, 이 문장을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되면, 이 문장이 해석이 되면, 이 1번 문장이 해석을 될줄 알아야 된다니까. 해석합시다. 주어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신하면 이렇게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잖아. 고등학생들 대부분 제가 공부시켜보면 이 정도 문장 해석을 한다니까? 근데 이거 해? 못 해? 못 해! 미친놈 새끼들. 왜?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를 알면 다할 수가 있다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며칠만 좀 반복 학습을 하라고. 원리를만 딱 알고 아나 이제 알겠다 이래 개똥이 알아? 그다음 시간 지나면 모른다고 인간의 머리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좀 하라고. 적어도 한달 동안은 해야지 배웠으면. 가르칩니다. 관계대명사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이렇게 금방 했던 문장이잖아. 이렇게 금방 했던 문장이잖아 아까. 거기에다가 지금 뭐가 들어갔어? 이렇게 주어, 동사, 됐,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원래가 이거예요. 나는 생각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맛을 봤다고 그 물을, 그 다음에 다시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게 다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때 말이야. 응? 이걸 모르면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모르면 몰라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아하, 문장이 이렇게 삽입이 됐는데 내가 이 문장을 해석을 하고 싶은데 해석이 안 되네? 그러면 뭐야? 아하, 이거 빼고 주어동사만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대강 모르더라도, 아, 이거 빼고 해석해야지. 이렇게. 문장을 뭐야? 긴 문장을 짧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해석을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나는 생각합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이 맛을 보았다라고 그 물을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걸 나 선생님이 해석을 못하겠다. 이거 해석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강의를 들고 있는 놈은 미친놈들이지. 에? 50개 패턴을 외우고 오라고. 50개 패턴에다가 그 50개 패턴이 합쳐져서 뭐요? 긴 문장이 이렇게 길어졌잖아. 해석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뭘? 이 도시의 사람들이 보았던 그 선물을, 맛 보았다고 그 물을, 맛이 나는 소금물이 바다처럼. 이렇게요. 이거 한 문장입니다. 이거 한 문장. 여러분, 이하고, 이다시라고, 그 다음에 이다시, 이다시. 뭐다한 문장이다니까. 진짜 문제는 만지는 것이다. 그 코와 눈. 이거 아까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사이에 뭘, 요것만 끼워놨잖아. 이렇게. 명사 대 투명사, 뭔마 할수 있는 게. 진짜 방법은, 뭔마 할, 뭔마 감기를 퍼뜨릴 수 있느니, 만지는 것이다. 코나, 뭐야? 눈을. 됐죠? 뭐예요? 요거 끼웠잖아.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러면 이번 문장은 어떻게 해서 길어졌을까? 리서치, 이게 주어야. come to 문장 동사, 이렇게 that.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삽입구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접속사 있으니까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는 원리를 알겠어요? 여러분, 해석합니다. 그 조사자들은 come to 부정사 뭔마 하게 되나 알게 되었습니다. 뭘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걸그 진짜 방법이 만지는 것이라는 거리 뭘 감기를 퍼뜨리는 만지는 것이라는 걸 또는 누누리 그 바이러스가 입고 난 후에 손에 문장이 이렇게 길어진다고 여러분.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럼, 비동사 뒤에 뭐가 이렇게 대절이 남았어요. 비동사 뒤에 이렇게 대절이 나오면, 이 50개 패턴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뭐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그 기회가 올 거라는 것이다. 해석을 해볼까요? 자, 어머니 항시 뒤에서부터 한다고 했죠. 그 실험의 증거는, 오니 여러분, 전치사 오니 뭣뭣에 대한 이런 뜻이 있어. 그죠? 일꾼의 기억력에 대한 뭔 말하는 것이다. 그 기회가 올 거라는 것이다. 너에게. 자, 해석이 됐어요. 해석 돼야 되겠죠. 그럼 이거 해석해 볼까? 이제 3-2를 했으니까. 그죠? 3-2는 이게 주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단 말이야. 아, 이게 동사 아니죠. 이게 투가 있으니까 투부정사죠. 동사는 뭐예요? 이게 동사죠. 이렇게. 이것도 투부정사잖아. 투부정사 동사 아니잖아. 이게 투. 이렇게 투. 그럼 이게 주어야.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회는 올 것이다. 너에게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떤 기회야?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뭔마 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를까 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get to know, 알게 되는 너의 동료를. 너의 동료를 알게 되는 기회가 올 것이다. 너에게. 됐어요?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합쳐놓은 게 바로 이 문장이다고. 문장 주어. 전명구 이렇게 됐어요?
동사, 됐다면 주어 동사야. 주어, 요렇게. 이렇게 동사.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있을 때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삽입구를 딱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야, 이거? 모르겠으면 해석 안 해도 된다니까. 왜? 삽입구 수식어구나. 아, 해석해갖고 알면 좋지. 근데 모른다면, 모른다면 안 해도 된다고.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빼라. 그 얘기지, 이렇게. 그럼 뭔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것만 해석을 해야 된다. 주어 동사라고. 이게 주어잖아. 이렇게. 이게 동사다고, 이렇게. 됐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다고, 이렇게. 해석 전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험의 증거는 그 일꾼들의 기억력에 대하니, 자, 그러한 기회가 알수 있는 너의 동료들을 올 거라는 것이다. 너에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오잖아요. 그랬을 때, 아, 접속사 됐으면 뭐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만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석을 해가지고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타가 하나 있어서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동사잖아. 그럼 앞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면, 뒤에 나온 동사도 과거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두개다 이렇게 워즈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해석을 해 보시고 댓글로 한번 달아 보시기 바랍니다.